협회가 12년 만에 올림픽 티켓을 따온 이문규 여자 농구 대표팀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성과를 인정했고 혹사가 아니라면서도 소통 구제라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이유를 댔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구협회는 경기력 향상 위원회를 열어 이문규 감독을 재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팬들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연맹이나 어떤 조직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소통이 미흡했다라는 문제점은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협회는 가장 논란이 됐던 영국전 축사 논란에 대해 혹사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올림픽 진출이라는 성과를 인정했고 선수들과 우화도 없었으며 혹사 역시 아니라면서도 결론은